안녕하세요. 일단 개인적으로 원래 나훗랩의 엄청난 팬이었어요. 웹툰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게임화하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대를 기반으로 하는 어번 판타지 요소도 있었고, 주인공 성진우의 먼치킨 요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 신세대들, 소위 말하는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트렌드한 소재로 뭐 인식이 되고 있다고 봤고요. 인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게임 유저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전통 판타지 요소들이 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게임화하기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웹툰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헌터들의 스토리를 좀 제공하고 싶은데요. 차이나 유진호의 서브스토리뿐만 아니라 게임을 위해서 개발한 오리지널 헌터의 스토리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유저가 플레이를 한다면 또 다른 경험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작에서 가장 중요한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자 소환은 인게임에서 제대로 다루고 싶었던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성진우는 그림자 군주로 전직하고, 전직한 이후에 군주로서 그림자들을 군단을 육성하고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자들을 소환하는 형태의 어떤 그 컨텐츠를 인게임에서 제대로 구성을 해서 원작의 군단 전투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싱글게임의 어떤 재미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멀티플레이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기보다 그 웹툰 원작 스토리텔링과 본질인 액션 플레이 재미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 경쟁 활동보다는 비실시간 멀티플레이 컨텐츠와 타임 어택, 경쟁 컨텐츠 등을 좀 더 제공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던전 공략과 액션 플레이 부분에 좋게 평가해 주셨어요. 성진우의 특히 전용 무기랑 스킬룬에 대한 관심이 특히 많았고요. 스토리 컨텐츠 및 악마성 레이드 등에 대한 기대감도 많았는데 충분한 볼륨을 확보해서 글로벌 런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 일단 몰입감 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다양한 액션, 전투 플레이의 재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원작을 사랑하는 분들은 스토리를 즐기실 수 있을 것이고요. 기존의 액션 RPG 게임 유저들은 전투 플레이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진우랑 헌터들의 성장에 특히 그 각 액션에 되게 많은 집중을 했어요. 유저들이 그 플레이하는 재미랑 그 감각을 느끼시면서 재미를 좀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